하이브? 올라가는데. 와. 와, 넥 점차 됐어. 와, 와, 러커 왔어. 준비서 와, 여기도 멀. 와, 링 아니 방어돼 있어. 링 장난스럽게 한 건데 짭짤 그러다 나중에 진짜 삐진다니까. 어, 이 시청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이런 거 만약에. 그래서 애초에 자제 시켜야 돼 이런 거는. 너무 호이피셜을 많이 날려. 찐피셜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맵은 토스가 좋지 않나? 저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토스가 괜찮지 않아요? 반땅 가기도 쉽고 삼가스 먹기도 괜찮아가지고. 그니까 네. 짭제가 근데 피능 잘해요. 짭제 피능 잘해요. 그렇죠. 오. 어, 근데 짭제가 어떻게 피능을 잘하지? 얘 아, 게이머 때 안 했을 텐데. 오, 투 부스터. 눌러주십시오. 와, 이거 쓰리 부스터야, 쓰리 부스터예요, 이거. 3 부스터야? 어, 위에서 두 번째 미네랄 컨트롤해주면 저것도 부스터야. 최강전 진행하는데 무보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힘이 됩니다. 네. 포지 더블인가? 아니면은 개더블. 와, 구두로나네. 자체에서 네. 이제 많이 나오는 양상이 말 그대로 맵 이름에도 써 있잖아요. 저거 두 번째 미네랄 저거 컨트롤 좀 능선을 계속 잡고 저거들이 그러네. 네. 멀티. 위에서 두 번째 미네랄 저 컨트롤 해줘 원자 제가 뚫어내네.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좀 잘해 주면 계속 되더라고요. 저 계속 C 누르는. 아, 그러네. C 누르는 네. 계속.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와, 저걸 신경 쓴다고 계속? 네. 와! 했어. 근데 됐다 안 됐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눌러야 되나 보다. 바로. 네, 그런 거. 포지 더블. 네, 감사하고요. 짭제 맞춤하네. 짭제가 맨날 자, 그거 하니까. 워플? 네, 아 구드론만 해요. 예. 토스전. 어? 구드론이네? 그런 네, 구드론 투해야 돼요. 약간 뭐 하는지 모르게 하려고. 요새 짭제 잘하던데. 일단은 스코니풀 가고 잘해요. 아니 짭짜한테 메카닉하고 저번에 병 느꼈어 저번에. 근데 요새 막 이상한 빌드 만들었어요 짭제가. 투에다고 막 어? 그니까 막 네. 막 4에 찍고. 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너도 그거 아니 너 영어 많이 해봐서 당했겠구나. 나도 그거 당했어. 저도 그거 했었어요. 와, 갔는 개빨리 파네. 그러니까 3탱으로 갔는데 3퀸에 아 5퀸에 히드라 존나 많더라고. 아 맞아요. 그거 그냥 그거 해야 돼. 삼가스 먹고 운영. 그냥 트리플 먹고 테란도. 그러니까 어, 테란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약간 짜내기식이잖아. 네. 이게 6링을 찍으면 또 장점이 있는 게 정찰을 빨리. 와, 프로 잡았다 이거. 어? 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김정희가 보는 것도 커 이거. 이게 최대한 안 보여줘. 어, 빨리 잡혔어. 이거. 아니 근데 네, 진짜 투에 투에타네. 네, 이것만 해요. 이거 심리전이에요 여기서부터. 아, 진짜 웃긴데. 레어를 갈 수도. 그럼 나갈 수밖에 없지 또. 눌렀죠. 레어. 네. 자, 레어 갑니다. 자, 투에요. 이거는 뭘 쓸지 솔직히 몰라요. 왜냐면 박상현만 압니다. 뮤탈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서문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저 상태에서 예. 오버로드 드랍을 합니다. 저글링 히드라를 참신하죠. 네, 그러니까 별의별 전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예. 뭘 할지는 모르는데 일단 좀 지켜보자. 뭐 할라나? 그러게 나오겠죠. 뭐 어쨌든 투 회전이 끝났다. 그렇다면 정윤종 선수는 지금 프로브 하나 더 나갔는데 저 프로브가 볼 수 있을지. 어 박상현 와 두 개 나가네. 프로브 오지게 나갔네. 일단은 12시 쪽에 머물러 있는 프로브고요. 네. 자, 두 마리 가죠. 자, 두 마리 갔죠. 볼라고. 어디로 볼라고? 6시 쪽에도 하나, 12시 쪽에도 하나 있어요. 근데 저기 셋이 앞마당 셋이 입구에다가 투링 세워 놓으면 진짜 좋은데. 윤정이가 그 트리플 먹는 것도 얘가 심리전 많이 해 가지고 짭짤가 째는 것도 도달을 한다면 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면 한 마리로 막히나 근데. 한 마리 안 한 마리 안 될 텐데. 공격이니까. 없네. 아니, 짭짤가 머리를 엄청 쓰면서 하더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엄청 써요. 머리 좋아해. 2시를 볼 수 있게 여기 피지컬도 좋고 들어가지 않나? 어, 안 들어가지나 보네. 오, 안 보여, 안 보여. 야. 어 근데 본진 본다. 어 이거 크다. 야, 근데 이거 좀 큰데. 어 이거 크다. 야, 여기까지 몰랐네. 오른쪽에 크립이 프로모 지렸다. 와. 두 마리로 또 결국 아, 얼굴 들어갔어요. 큰데. 와. 야. 이게 정윤종인가? 차견아 2시에서 뭐 하니? 정윤종이
상현아. 안 통해. 2시에서 완종이 형이야. 지금 2시에서 연기 혼자 하고 있었어요. 네. 연기력이 좀 그냥 멀티 먹고 운영하네. 잘했어요. 네. 이러면 이길 수 있나? 근데 이러고 나름 상황 괜찮게 만들어요. 이 상황 나오거든요, 이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태폭이라면 이게 그냥 무탈 찍고 하는 건데 비결은 토스에게는 그리고 애초에 투포르가 투포르브가 나가서 바로 또 했네. 어떻게 포지션을 짜서 정찰을 할지까지 다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해철이 쭉쭉 그렇죠. 늘리나? 5미탈 찍고 자, 탈면서 발각된 그러네. 가스 딱 500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옛날 운영 아니야 이거? 되게 네. 저거 옛날 운영. 그래. 완전 와 그냥 해철 와 뮤탈 안 찍어 일부러. 진짜 심리전 한번 더 했다. 심리전 한번 더 걸었다. 완전 인종이도 잘 안 통해. 본진에 원래 막 과민 반응이 할 만한데 안 한다. 원캐논 씨 이게 좋은 게 예. 네. 바로. 근데 이게 원래 만약에 인종이 못 봤으면 입구에다가도 캐논 더 박아야 되거든요 원래. 아 그렇지. 네. 근데 그게 없어서 확실히 인종이가 게임은 좋다. 확실히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못 봤으면 진짜 까다롭긴 했겠다. 이것도 예, 네. 눈치 느낌이 그렇죠. 예. 그렇죠? 괜히 무리해서 저거 와 투캐논 박네. 안전하게 해주네. 앞마당 가스도 안 받네. 와 앞마당도 투캐논이야? 어? 이러면 저거 괜찮은 거 아니야? 난 좋아 보이던데? 와 오해시야! 우시 지역 쪽 해철이 하나 더 가져갑니다. 그 앞마당 둘은 다 붙어있잖아. 아니 근데 이게 토스 입장에서 약간 지울 수밖에 없지 않아? 그니까 박상현 선수 입장에서도 기분이 근데 마당은 원캐논만 지워도 됐을 거고 3캐논? 오반데? 이거 모아 이거 약간 모아서 오는 것까지 생각했네요 윤종이는. 이런 쪽에 돈을 이게 못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하다. 그러게 그냥 찍고 해야 되네 여기서부터는. 저도 근데 다 찍는데 6캐까지 늘어나면 6캐도 늘릴 수 있겠다 지금. 아니 이러고 저거 방업 찍고 6홀즈네. 그러게요. 마련할 수 있는 드론 숫자를 만들어놔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또 근데 짭짤 이거 보면 할만하다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자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투자됐어요. 본진에도 그렇고 앞마당에도 네. 그렇고 아 이건 취소해야지 그치. 저거 너무 네. 오버지. 예예예예 역시 여러분의 생각대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커세어 생산 6캣 올라갔다. 빙글빙글 돌려주고 있고요. 6캣의 히덴 그리콜로니 히덴은 안 올라가네. 근데 윤종이가 그 심리전으로 들어가면 앉을만 했는데 솔직히 네, 근데 안전하게 하면 자신 있나봐? 안전하게 하면 앉을만 한다. 드론이 생각보다 없다. 오, 자 근데 이것도 정윤종이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와 이것도 그러게. 정윤종이 진영 깊숙한 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윤종이 지금 커세가 출발했던 이유가 다섯 마리 혹은 공일업이 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간 거였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저그 진영에서 막 오버를 잡다가 요격당한 거만. 아니 인구수가 피는 그림을 저거가 너무 괜찮은 거 아닌가 이건. 그러게. 돌아가죠. 근데 히덴하고 챔버가 좀 느리다. 짐작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히덴 히드라만 좀 빨리 전환하면 이게 괜찮아. 와 또 찢네. 3캐논 저거 질 필요 없는데 솔직히 이제는 너무 근데 윤정이도 이거 옛날부터 게임 그러니까 많이 안 당해봐서 그런 거 같아 이거. 좋아지죠. 지금 진짜 투캐논만 있어도 절대 안 뚫리는데 이거. 근데 그래도 박상현 선수가 정말 좀 영리하게 잘해준 것은 그냥 안전하게 하는 윤종이 스타일인데 진짜 엄청 안전하게 하긴 해. 여섯 안전 여섯 번째 처리 진짜 안전하게 하긴 하는 거 같아. 두시적이 첫 번째 처리. 아니 근데 저거가 좋아 보여 얘들아 이러면. 네 저거 확실히 좋아 보여.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짭짤 이유. 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전. 히드라만 뽑아서 키면은 그리고 지금 탈 숫자도 많지. 그러니까 게이트도 네 개야 지금. 좋아 저거. 저거는 육회철인데 정확하게 이제 그 공업도 느리고 너무 불리하다 이게 토스 예. 하겠다라는 안 좋겠다. 공업도 느리고 맞아. 적극 방업돼 있고 그니까 아니 다시에다 돌려도 됐겠는데요? 7회? 아니 이거 되게 딜레마다. 이거 그냥 커세어 돌려가지고 몰래 하나 서치해러 가야겠다 이렇게 됐거면 그게 낫겠는데? 스파이어 보면은 투스타 했어도 괜찮긴 했겠다. 어? 그러네. 따라오게에서 예. 자 방향을 과연 바뀌었어요. 자 한 마리 아니 인구수가 저거가 좋은 인구수 아니야 지금? 예 질 수가 없는 인구수긴 해요. 게이트보다 해처리가 많으니까 그게 원래 진짜 저거가 질 수가 없는 건데. 하이브? 올라가는데? 와 아니, 하이브?
3챔버 3챔버 근데 판단 되게 좋아 보여. 예. 이거 러커 하면서 그건가? 어 그런 거 같아. 그 보통 이제 분리하거나 뭐 이런. 아니 토스 로보틱스 아직 올라갈 생각도 안 할 것 같은데. 예. 아니 이거 업그레이드도 저그가 3챔버 지어가지고 되게 빨리 따라가고 커세오도 잡히니까. 와 이거 이거 약간 후반 가면 갈수록 빡세 기로 같은데. 아니 근데 짭짤 왜 이렇게 잘해? 비참 잘해. 잘해요 잘해요 짭짤 잘해. 근데 느껴지는 게 요 여기서부터 이제 짭짤가 유리하게 상황을 잘 만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윤종이가 확실히 잘하긴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맨날 같이 팀배 해봤을 때 확인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이겨 있는데 딱 상황을 잘 만들어요. 짭짤은 딱 상황까지 이거 아홉 시도 지금 후반은 딱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오늘 하면 진짜 대박이지. 맨날 아쉽게 졌어 짭짤아. 아니고 내 어 내 점사 됐어. 와 이거 질 수가 없어 진짜 이거는. 아 취소. 어 이제 지면 안 돼 이거는. 짭짤 가자파기로 이제 할 거 다 했고. 사실 물타리 이제 어 진짜 잘한다. 어 잘해요 짭짤. 머리를 쓰면서 해요 게임을 진짜. 인구수가 88대 101로 아까 벌어져 있습니다. 와 러커 왔어. 왔는데? 아니 뭐야? 올린다? 아니 이거 들어가면 이거 넥서스 붙잡잖아. 어 완전 올인되지 토스 이제. 저 이거 완 아니 로보 있나요? 로보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로보부터 보여주세요. 어 있네. 로보는 있어. 아 근데 이런 멀티 못 짓는 게 이거 큰데 이 타이밍이. 그렇지. 한 타이밍도 늦춰지고 어차피 본진은 러커로 막잖아. 어 아니 근데 커세요 막을 거 있나? 끌렸고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방어 돼 있어서 그렇게 안 무서울 것 같아. 보세요. 오 6시도 시합고 잘했고. 와 이것도 다 보고 있죠. 아니 너무 잘하는데. 하이브 완성됐을 거 아니야. 하이브 완성됐지. 이제 아들 좀 와 여기도 멀티. 나 여기까지 먹고. 아니 운영이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 스톰 빼먹는 것도 크지 않나? 스톰 어 엄청 크지? 엄청 크지 이거 스톰 두 방 빼는 거 압박감 주고 러커로 이렇게 야 이러면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아 잘하네 현재가 제가... 네. 아, 야 디파일러만 두까지 이러면요 지금 이거 적은 아 질 수가 없어 보인다 진짜 아 업도 좋은데요 저기 이거는 커세오의 오버만 안 따이면 질 수가 없다. 이거 그거 그냥 스포 하나 박아놓으면 질 수가 없겠다 상황. 공격만 찍어서 잘 싸우면 되는 게 적거든요. 아홉시도 늦췄다. 커세오가 예, 아홉시도 늦췄겠다. 현역시절 철구형 보는 거 같다고? 현역시절 철구형 봤냐? 자 이거 진로까지 한번 보기 아니 현역시절 철구형이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사결이 너무 좋아요. 예예예 어 너무 좋아요. 와 링 아니 방어제 있어 링 질럿을 그냥 씹어봐. 아니 게임 끝났다. 아니 근데 너무 얘들아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짭짤 이거 어떻게 봐요. 5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형님 근데 상현이가 이길 거예요. 어 오케이 아니 윤종이를 어떻게 이렇게 몰아붙이지?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아 짭짤가 근데 진짜 자기 생각대로 플레이 풀리면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적은 상황을 잘 만들고 지금 와 이게 근데 윤종이가 이거 많이 당해봤거든요. 근데 많이 이기기도 했어요. 근데 또 짭짤가 심리전을 넣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자기가 또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윤종이가 이렇게 아니 아까 그거 뉴탈 안 찍고 한 거 그거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구웠잖아. 아 근데 토스 업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막 다 캐논 받고 이래가지고 끝났어 이거 그냥 링만 계속 어쨌든 찍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토스가 아까 토스가 아까 커세오 모으고 아든 올리고 뭐야 4캐논 짓고 앞마당까지 올렸어. 아 맞아요 맞아요 캐논 박느라고 총 캐논 6개 받고 시작했잖아. 예. 프로토스에게는 계속 자원 조율을 좀 딜레이 시키고 병력을 또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박상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경기 숫자가 이렇게 경기력으로 네. 나타나네요. 야 정윤종을 상대로 오 9시 또 갑니다. 9시 저 저지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9시 얼마 이거 넥서스 네. 움직임이 왜 이렇게 좋죠? 어 정말 좋네요. 예 네. 움직임이 정윤종 선수 방황하게 네.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빨라 보여요 지금. 빡세다 어. 와 이러면서 경기를 경기를 또 길게 보는 아 너무 잘한다. 저 저거 한 명 위에 지었다. 어디처럼 잘못 지었다. 와. 와 드라. 아니 드라법이 돼 있다고? 와. 아니 이 타이밍 드라법 예상 못 하지.
이야. 맞습니다. 자, 근데 와, 짱짱인데. 여기는 너무 무주공산. 짱짱은요, 어서 오세요. 피겠네요. 아니, 윤정이 미쳤어. 윤정이 망했다. 6시로 왔어. 있습니다. 와. 나 이거 떨어졌어. 자, 이걸로 시간. 아, 저거 드랍인 줄 몰랐네. 그랬나 본데요. 와, 이러면서 9시로 링 또 보내면 개까다로운데. 와! 게이트 깬다. 옵주부터리 깨졌습니다. 게이트웨이죠. 자, 이거 저거 앞마당 견제받잖아. 미네랄 일단은 쇼코 했어. 어, 했네. 그것도 이해했지. 이러면서 9시로 링 깬다. 앞마당도 못 깨요 지금. 부러졌어. 자, 그럼 여기. 와, 잘해 짜쨔. 어, 이거 막으러 와? 아니, 병력이 아니 저, 진짜 존나 잘하는데? 아, 잘해요 형, 진짜 잘해. 제가 괜히 극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맨날 요거 극찬하더만 유튜브에도 저, 맨날 올라오고 짜쨔. 아, 근데 진짜 저는 싸줄 봤어요. 야, 아직 앞마당 계속 깨고 있어요. 앞마당 저거. 아니 근데 윤종이가 고른 맵에서 최신전으로 이렇게 게임을 만드네. 제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해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딱 할 때 아 나는 안 돼 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얘는 그게 없어서. 이제 질럿이 없어서. 저는 그런 애들 절대 안 틀려 앉는다는 말이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 그거 그거잖아. 네. 약간 연습생이지 다 해보잖아. 네 맞아요. 그거 뭔지 알아. 지금까지 근데 그게 많이 못 봤는데 저도 쪽에서 이거를 딱 근데 짭짤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압도해 버렸어. 야.